약간 이제 죽비를 늘한 번씩 치면서 얘기를 하죠. 이렇게. 이게 죽비 소리가 들린단 말이에요. 이 죽비 소리가 그냥 이렇게 한번 들렸다가 말았잖아요. 분명히 소리는 들렸어요. 그죠? 분명히 들렸습니다. 지금도 있나요? 조금 전에 그 죽비 소리가 지금 없죠. 그죠? 조금 전그 죽비 소리가 지금 여러분에게 막 집착되나요? 막 집착되지 않아요. 그 소리 듣기 싫었는데 왜 자꾸 스님이 소두에 죽비를 쳤어? 하고 막 화가 나나요? 화가 안 납니다. 그 죽비 소리는 그냥 아까 한번 인연 따라 생겼다가 사라지고 끝났어요. 인연 따라 인과 연을 화합해주면 근데 제 손에도 죽비 소리는 없고 죽비에도 죽비 소리는 없습니다. 어디에도 죽비 소리가 없는데 인연을 이렇게 화합해주면 인연을 화합해주면 그냥 이 소리는 들리는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이게 실체가 아니에요. 인연이 잘 화합될 때만 들려요. 모두에게 다 들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딴 생각하고 있었을 때는 이 소리를 못 들을 수도 있어요. 귀가 있었지만. 또 이제 귀머거리 분들 같은 경우도 못 들으실 수도 있죠. 그러니까 즉 소리는 났지만 인연이 화합하지 않으면 못 듣습니다. 없는 거예요, 이 소리는. 근데 인연이 절묘하게 화합됐을 때만 이 소리가 인연 따라 생겨나고 인연 따라 사라져요. 이건 인연법, 연기법이라고 합니다. 그 소리는 인연 따라 연하여서, 인과 연이 화합하여서 생겨났어요. 근데 불교에서는 연기적으로 생겨난 모든 것들, 그걸 이제 생사법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왜? 연기적으로 인연 따라 생겨나고 인연 따라 사라지는 것들은 인연 따라 생겨났다가 인연이 다하면 사라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허망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조금 전에 그 소리가 분명히 있긴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어디서도 찾을 수가 없거든요. 어디로 갔을까요? 그 소리가 죽었으니까 아까 태어났다가 죽었으니까 생겨나고 사라졌잖아요. 그럼 얘는 죽었으니까 지옥에 갔나? 뭐 극락에 갔나? 어디로 어디서 왔을까요? 그 소리가? 또 어디로 돌아갔을까요? 그 소리가? 알수 없어요. 근데 하여간 여기서 인연 따라 생했다가 인연 따라 사라졌습니다. 인연생, 인연멸. 이렇게 인연 따라 생겨나고 인연 따라 사라지는 생사법, 생멸법, 생멸하는 것들. 그것들을 연생은 무생이다라는 표현을 써요. 인연 따라 생겨난 것은 생겨났지만 생겨난 바가 없다. 무하다 이래요. 무상하고 무하다. 삼법인에서는 무상하게 변해가니까 한번 생겨났다가 죽으면 벌써 사라졌어요. 무상하게 변해가고 무아, 고정된 실체로서 있었던 것이 아니다. 도대체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 소리는.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인연 따라 생겨나고 인연 따라 사라지고 끝나버렸어요. 깔끔하게 사라졌어요. 없습니다. 이것을 교리적으로 말해본다면 공을 쫓아왔다가 공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어딘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자리에서 왔다가 이 자리로 갔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죠? 이 자리에서 왔다 이 자리로 갔잖아요. 근데 뭐이 자리라는 얘기를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인연 따라 생겨난 것처럼 보였을 뿐. 인연 가합, 인연이 가짜로 화합해서 생겨난 것처럼 보였지만 그건 생겨난 바가 아니다. 그냥 인연법이다, 무하다 이렇게만 설명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소리가 문제가 아니라, 제가 지금 쉬운 소리를 얘기를 했지만, 이 소리가 문제가 아니라, 모든 것들이, 제법이라고 하는, 재행, 무상, 제법, 무화할 때그 제법, 일체 모든 것들, 삼라만상 모든 것들, 오온, 12처 18계, 일체 모든 물질적인, 정신적인 모든 것들, 모든 존재와 모든 존재가 만들어내는 상황, 우리의 삶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모든 삶 전체가, 이처럼 생겨났다 사라지는 것들이잖아요. 어제 누가 나한테 욕을 해서 기분이 나빴어요. 기분 나쁜 마음은 어제 이 소리처럼 인연 따라 생겨났고 인연 따라 사라졌고 끝났기 때문에 공에서 왔다가 공으로 돌아갔어요. 무아란 말에 고정된 자아가 없어요. 근데 삼법인에서 이 무상한데 왔다가 잠깐 왔다가 인연이 닿으면 갈 거란 말이죠. 무상하게 변해갈 것인데 변해가지 않기를 바라거나, 거기에 사로잡히거나, 거기에 탐진치 삼독을 일으켜서 실제화시켜서
그 소리를 더 듣고 싶어 하고 집착하거나 좋은 거라고 해서 집착하거나 그 소리 듣기 싫어하고 밀쳐내고 거부하려 하는 탐심이나 진심을 일으킬 때그 생각 자체가 어리석은 치심, 무명, 어리석은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어리석은 줄도 모르고 그 생각을 집착하거나 거부하려고 할 때, 그럴 때 일체 개고라랬단 말이에요. 무상한 것을 모르고 거길 상상하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괴로움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무상하고 괴로운 것들이기 때문에 고정된 자아라는 게 없다. 그러나 무상하고 무아라는 사실을 온전히 자각해서 거기에 탐진치 집착하지 않는다면, 집착하려 하거나 거부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저 생겨났지만 생겨난 바가 없는 것이다. 내 인생에 왔다 갔지만 왔다 간 바가 없어요. 해도 한 바가 없는 거죠. 머무는 바 없이 왔다가 머무는 바 없이 갔죠. 오되 온바 없이 왔다가 가되 간바 없이 갔어요. 나에게 아무런 흔적을 남기지 않습니다. 나에게 괴로움을 가져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집착하게 되면 일체가 괴고가 돼요. 괴로움이 돼요. 근데 이걸 집착하지 않으면, 인연 따라 왔다 가는 것들이 집착하지 않으면 그게 바로 열반적정입니다. 이게 분명히 이렇게 알아차려지긴 했어요. 이 소리가, 소리를 들었어요. 분명히 알아차려졌다라는 이것만이 진실하죠. 이 소리가 나를 괴롭혔어. 이 소리를 너무 듣고 싶어. 여기 이 소리에 집착하고 싶어. 이 소리 듣기 싫으니까 막그 소리 안 들었으면 좋겠어. 집착하거나 거부하는 거는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진실이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집착하고 어떤 사람은 거부하니까 생겨난 것들에. 그러면 그건 진실이 아니잖아요. 누구에겐 이렇게 해석되고 누구에겐 저렇게 해석되니까. 분별된 대상일 뿐이잖아요. 내가 분별한 것들일 뿐이잖아요. 그건 진실일 수가 없습니다. 진실이 아닌 것딱 하나는 뭐가 있어요? 그냥 이걸 알아차릴 뿐이에요. 그냥 우리는 좋다 나쁘다 해석하는 건 분별심, 머리가 하는 거고, 그냥 분별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그냥 이렇게 알아차릴 뿐이에요. 그냥 볼 뿐. 그래서 초기 불교에서 보되 눈으로 볼때 보되 본 것만 있게 해라. 그저 볼 뿐이다. 들을 때 그저 들을 뿐이다. 들리는 소리의 내용에 쫓아가서 울고 웃지 않는다. 취하거나 버리지 않는다. 볼때 그저 볼 뿐이지. 이건 좋은 거니까 더 보고 싶어. 저건 싫은 거니까 꼴 보기 싫어. 하고 분별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바로 법이다. 그냥 볼 뿐이고 들을 뿐이다. 그냥 알아차릴 뿐이다. 이게 윗바사나거든요. 알아차림이라는 거거든요, 이것이. 진짜는 알아차림 하나밖에 없잖아요. 나머진 다 실상이 아니고 거짓이잖아요. 내가 개념을 부여해서 분별을 개입시키니까 그게 내 인생에 문제가 되고 괴로움이 될 뿐이지. 이 소리와 똑같이 어제 나에게 욕한 사람이 했던 그 말들, 나에게 상처 준 사람들이 했던 말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무수히 많은 사람들에게 듣기 싫은 말, 상처받는 말을 듣고 살았어요. 근데 엄밀히 따지면 그것이 지금까지 나에게 남아서 상처가 되는 것은 유일하게 내가 그 말을 쥐었을 때만, 집착했을 때만. 근데 그건 누가 쥐었어요? 내가 쥐었죠. 이건 쥘 필요가 있는 거였어요. 아까 이 소리를 질 필요가 없듯이 그 사람들이 나에게 했던 그 욕설은 그냥 왔다 간 것일 뿐이에요. 아무런 힘이 없어요. 그 소리에는. 그 말엔 아무런 의미도 없고 힘도 없고 개념도 없어요. 좋은 말도 없고 나쁜 말도 없어요. 해석 없이, 분별 없이 그 소리의 내용을 쫓아가지 않으면 그냥 그 소리가 일어났다 사라지고 끝난 거예요. 그것만이 진실하죠. 근데 그것을 내가 쥐려고 할 때, 집착하려고 할 때, 그때 이제 그것이 나에게 상처를 남기고, 트라우마로 남고, 나를 괴롭히는 몸서리치게 괴로운 것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20년, 30년 전에 나한테 욕했던 사람의 그말 한마디가 평생토록 나에게 막 상처가 되고, 나에게 트라우마로 남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내가 만들어낸 거죠. 그럴 필요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만 그럴까요? 내가 성공했어. 실패했어. 돈이 인연 따라, 돈이 막 생겼다가 인연 따라 돈이 사라졌어요. 그뿐이에요. 인연 따라 젊었을 때
이 남자 저 남자가 많았고 또 이 여자 저 여자가 많았는데 내가 지금 그 중에 한 사람하고 결혼을 했다. 이게 잘한 거냐 못한 거냐 성공이냐 실패냐 그런 거 따로 없습니다. 모든 인연은 인연 따라 생겨나는 모든 것들은 연기적으로 생겨나는 모든 것들은 허망하게 실체가 없이 인연 가합으로 그냥 왔다가 갈 뿐이다. 남편 고정된 실체로 남편인가 자식이 고정된 실체로 내 자식이냐 인연 따라 나에게 그냥 왔을 뿐이에요. 인연 따라 나에게 왔기 때문에 반드시 어떻게 갈까요? 나한테 뭐 언제쯤 떠날게 하고 힌트를 주고 떠날까요? 속수무책으로 떠나버려요. 갈 때는 내가 먼저 가든 그들이 먼저 가든 돈도 왔다가 명예도 왔다가 갈 때는 전혀 언제를 주지 않고 힌트를 주지 않고 그냥 자기 시절 인연 따라 자기 인연 따라 왔다가 자기 인연 따라 가버려요. 근데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대상으로 당신은 나한테 이렇게 이렇게 해줘야 돼. 네. 아, 문득 뭐 하나 실수했나 깜빡했네. 네. 당신은 나한테 이렇게 해줘야 돼. 원래 딴 남편들 보니까 TV에 잘하더만 당신은 왜 그렇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든지 나에겐 돈이 좀 많아야 돼. 이 정도는 돈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돼. 나는 그래도 몇 살까지는 어느 정도는 건강해야 돼. 이런 식의 그냥 인연 따라 왔다 가는 것이 내 마음대로 될까요? 인연 따라 왔다 가는 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 인연의 소행이에요. 인연 따라 돼요. 그 인연은 이제 중중무진 연기라고 해서 중중무진으로 무수히 많은 인연들이 무수히 많은 인연들이 조합을 이루어서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내 아들이 오늘 나가서 무릎을 깨져가지고 왔다. 그럼 우리는 이제 머릿속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학교에서 선생님이 우리 아이를 제대로 돌봐주지 못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니면 친구들이 너희들 친구를 이렇게 같이 잘 돌봤어야지 이러든지 아니면 너가 좀 조심했어야지 하든지 학교에 뭔가 지금 그 시설이 잘못돼서 그랬다라고 한다든지 무언가 탓하기를 좋아하죠. 결론 내리길 좋아해요. 이 일은 이것 때문에 이런 거다 이렇게. 근데 알 수 있나요? 무엇 때문에 그 아이가 넘어져서 다쳐가지고 왔는지를 알 수 있을까요? 중중무진 연기라서 알 수 없습니다. 왜 다쳤는지. 옆에 있던 친구가 딱 넘어질 때 잡아만 줘도 안 넘어졌을 텐데 그럼 그 옆에 있는 친구 잘못이냐 아니면 그 시설 잘못이냐. 그래서 우리 방편으로 이런 얘기도 하죠. 그게 아니다. 어쩌면 전생에 어떤 내가 잘못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과보를 받은 걸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전생에서부터 온 일인지 알 수 없다. 어떤 한 가지 원인 때문에 이것이 있다라고는 얘기를 하지만 그것은 가설일 뿐이에요. 가정일 뿐입니다. 내 아이 무릎이 까지게 하는 데는 온 우주 전체가 동시에 연결되어져 있는 중중무진 연기로서 그 일 하나를 만들어내요. 내가 실수해서 실패했다? 남편이 뭐 실수해가지고 돈을 날렸다? 주식을 투자했다가 망했다? 그런 단순한 한 가지 조건일 수가 없습니다. 인생이란 아주 작은 아이 무릎팍 까진 거 그 단순한 거 하나조차 온 우주가 무궁무진한 법계의 연기가 연기작용으로 중중무진의 연기작용으로 그 일 하나를 만들어냈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기 머리로 이 조악한 이 비좁은 머리 하나로 그 모를 뿐인 그 중중무진의 온 우주 전체가 동시다발적으로 일직일체 다재결로 한 티끌 속에 일미진중함시방이라고 해서 한 티끌 속에 온 우주 전체가 담겨 있거든요. 한 사건 속에 온 우주 전체가 그 사건을 만들어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를 뿐이에요. 그게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를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모를 뿐이에요. 그럼에도 우리는 내가 알 수 있을 거라고 착각을 하고
내가 안다고 착각을 해서 그건 이것 때문에 벌어진 거야 라고 해서 그 사람을 탓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나를 탓하고 누군가를 단죄하려 하고 그것만 하지 않았어도 내가 행복했을 텐데 이제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자기 그 생각이 없으면 그 일어난 결과에 대해서 내가 이것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어 하는 그건 자기 생각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알 수 없다. 그 모를 뿐 하고 내려놓는다면 세상은 이 소리와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이 소리와. 세상에는 이런 소리도 있고 이런 소리도 있고 새소리도 있고 차소리도 있고 사람 목소리도 있고 짐승 목소리도 있어요. 세상은 비도 오고 눈도 내리고 햇살 좋은 날도 있어요. 바람 부는 날도 있고 바람 안 부는 날도 있습니다. 그럴 뿐이에요. 의미가 없습니다. 세상의 그 모든 일들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 인연 따라 왔다 인연 따라 가는데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의미는 자기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분별을 가지고 이건 이런 걸 거야 저건 저런 걸 거야 나쁜 일 생기고 나서 좀 부정적인 사람은 이렇게 재수없게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졌나 이게 뭔가 메시지 아니야? 내 인생이 꼬일 거라는 메시지 아니야? 이렇게 우울해하고 또 조금 긍정적인 사람은 야 이렇게 액땜했으니까 앞으로는 일 잘 풀릴 거야 그것도 자기 생각이에요. 액땜한 것도 아니고 그걸로 인해서 내 인생이 재수없는 것도 아니단 말이죠. 바람이 부는데 무슨 이유가 있어요? 햇살이 내리쬐는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이유는 자기가 만들어내요. 세상은 그저 인연 따라 생겨나고 인연 따라 사라질 뿐 그저 그럴 뿐이에요. 아무런 분별 포인트가 없습니다. 분별의 대상이 아니다. 그러니까 법계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자기 생각으로 해석해서 보면 세계 이 세상, 세계에는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이건 좋고 저건 나쁘고 이런 일은 일어나야 되고 저런 일은 일어나면 안 되고 그런 식으로 자기 머릿속으로 헤아리는 세상이지만 법계의 실상을 보면 그냥 인연 따라 생기고 사라질 뿐 아무 의미 없어요.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그냥 왔다가 갔을 뿐 끝입니다. 근데 이렇게 법계 실상, 법의 세계, 진리가 그대로 드러나고 진리가 그대로 오고 가는 세계 여기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아무런 실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자기 생각을 가지고 이건 좋은 거고 저건 나쁜 거야 이건 이래야 되고 저건 저래야 돼 왜 이건 이렇게 안 됐을까 저건 저렇게 안 됐을까 너 왜 엄마 말 안 듣더니 그렇게 됐구나 이런 생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물론 그런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 아니에요. 인연 따라 우리도 한 인연 따라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인연 따라 살면 돼요. 그냥 인연 따라 자식이 잘못하면 거기에 대해서 내가 조언해주고 잘못했다고 혼도 내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고 말도 하고 인연 따라 자연스럽게 살면 돼요. 그러나 과도성이 없죠. 과도한 집착이 없죠. 남편에게 자식에게 회사 사람들에게 세상에게 이래야 돼, 저래야 돼라는 집착 강박이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 먹은 대로 다 해요. 다 저질러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왜? 내 마음, 지금 마음 났다면 마음 난 대로 그냥 해요. 머리를 따르지 않고 가슴을 따르고 그냥 저지른단 말이에요.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집착 없이 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피해 주지 않고 하는 거예요. 집착 없이 행하는 것을 지혜라고 하고요. 누군가에게 피해 주지 않고 행하는 것을 자비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집착 없이 자비롭게 행하는 거예요. 무엇이든 마음을 내고 행하며 사는 거예요. 무엇을 행하고 살아도 좋다. 지금 내가 그것을 하고 싶다면 그 인연이 지금 생겨난 거거든요. 그것을 해도 좋다. 그러나 누군가에게 피해 주지 않는 선에서 상대방을 좀 배려하는 선에서 친절하게 자, 그게 바로 자비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나는 지금까지 내 인생이 이건 힘들었고 저건 괴로웠고 이건 좀 내 인생에서 바꾸면 좋겠고 저건 내 인생에 좀 더 가졌으면 좋겠고 내일은 이런 일이 벌어졌으면 좋겠고 한 달 뒤엔 어떤 일이 벌어졌으면 좋겠고 돈은 조금 더 벌었으면 좋겠고 내 노후는 이랬으면 좋겠고 조금 더 건강했으면 좋겠고 이런 이제 다양한 미래에 대한 구상이나 온갖 생각들이 있잖아요. 그거 다 해도 좋다. 그러나 그걸 실제화하진 않습니다. 세상에 그 세상에 대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랄까요? 관점이 가벼워지죠. 놀랍게 가벼워지죠. 아, 이게 심각한 게 아무것도 없구나. 세상 천지에. 심지어 내가 죽는 것조차 이 소리와 똑같은데 얘가 도대체 어디로 돌아갔어요? 지옥, 아기, 축생, 인간, 소라, 천상이 실제합니까? 여기서 왔다가 여기로 돌아갈 뿐이에요. 공허하게. 인생이 가벼워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뭐 하나 집착하고 고집할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돼야 되라는 생각이 없습니다. 어떻게 돼도 괜찮습니다. 그러면서도 어떻게 돼야 된다라는 집착은 없지만 무엇이든 합니다. 자기 생각 있어요. 그 생각에 과도하게 고집하지 않을 뿐이지 추진력 있습니다. 더 추진력이 있죠. 더 열정이 있죠. 왜? 과도하게 고집하지 않고 과도하게 생각을 따라가지 않으니까 돼도 좋고 안 돼도 좋으니까 마음껏 저지르는 거예요. 마음껏 실천하는 겁니다. 바로 실행에 옮깁니다. 실행력이 뛰어나죠. 끝나 되면 어쩌지, 안 되면 어쩌지 하는 두려움이 없어요. 안 돼도 오케이, 돼도 오케이. 그러니까 삶이 되게 놀이터 같은 것이죠. 문득 보면 삶이 정말 놀이터 같지 않나요? 그런데 이 놀이터는 다행히 좀 재밌어요. 이렇게 진짜 같단 말이에요. 더 생생하게 느껴져요. 박진감 넘치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내가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 영화 볼 때 내가 야, 저 영화 한번 푹 빠져서 보자 하고 보면 영화에 완전 되잖아요. 완전 몰입되면 그 주인공 하나하나에 막 내가 분노하고 울고 웃고 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막 집중해서 영화를 보지만 나는 한 발짝 뒤에서 딴짓하면서 아, 저런 영화를 왜 보지? 하면 주인공이 막 몰입돼서 사람들은 막 울고 있어도 본인은 왜 우는지 이해를 못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몰입할 때 몰입할 수 있고 그러나 몰입하면서도 거기 완전히 사로잡혀서 함몰되진 않아요. 재미로 몰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화는 이제 다 가짜잖아요. 거짓이잖아요. 다 뻥이잖아요. 영화는. 근데 우리는 거짓말인 이 영화에 100% 거짓말인 거 우리도 다 알잖아요. 근데 그 거짓말인 누군가의 분별심을 돈 주고 사요. 누군가의 거짓말을. 거짓말이 재밌으니까. 근데 그게 거짓말인지 알고 보니까 영화가 끝나면 가볍게 훌훌 터고 나올 수 있죠. 이 세상도 똑같은 영화예요. 근데 여기는 주인공이 나니까 더 생생하고 더 박진감 넘치죠. 그러나 영화와 똑같이 내가 몰입할 때만 이 현상이 일어나요. 이 세상이 일어나요. 내가 나라는 아상과 에고를 만들어내서 내 인생이라는 것에 몰입했어요. 여러분이 전부 다. 우리가 모두가 중생들이. 이 자식과 나와의 관계라는 이 영화에 몰입해 있고 남편과 나와의 관계, 돈 벌고 돈 못 벌고 성공하고 실패하는 이런 것에 내가 완전히 이 영화에 완전히 몰입돼서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이 마음 공부라는 것은 그건 그거대로 계속 사세요. 인생은 계속 사세요. 근데 그게 영화인 줄 알고 꿈인 줄 알면 그걸 하면서도 거기서 사로잡히지 않게 됩니다. 라는 사실을 부처님께서는 계속 설법하고 계신 거죠. 이게 공하다, 무하다, 꿈과 같다, 연몽 환포형이다. 꿈과 같고 신기루 같다. 집착할 것이 어디에도 없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것을 보세요. 이제 부처님 이제 초기 불교 경전에서는 어떤 식으로 표현하냐면 이 진실을 이렇게 인연 따라 생기고 사라지지 않습니까? 인연 따라 사라지고 끝입니다. 거기에 무슨 나라는 게 있어요. 이 몸도 인연 따라 생기고 사라지는 거잖아요. 근데 나는 이 몸을 관찰하고 있잖아요. 이 몸이 진짜 난지 아닌지는 사실 알 수 없어요. 내가 습관으로 그렇게 했을 뿐이지. 느낌, 생각, 의지, 의식, 이 오온이 전부 다 나라고 생각했지만 그게 진짜 내가 아니다.
이 얘기는 최근에 막 너무 자주 했죠. 최근 영상을 보면 자세히 나올 거예요. 몸과 마음이 내가 아니다. 이렇게 이 현실 세계는 인연 따라 생겨나고 인연 따라 사라지고 끝이다. 나라는 고정된 자아는 어디에도 없다. 고정된 자아라는 실체는 어디도 없다. 무아다. 그 연기 즉 무아. 인연 따라 오고 갈 뿐이다. 라는 사실을 그저 연기법으로서 드러내고 있어요. 여기 뭐 고정된 자아, 자성 이런 거 없어요. 없다. 이런 게 어떻게 있습니까? 내가 인연 따라 생겨난 거에 집착하면 그게 이제 나에게 실제 있는 것처럼 딱 사로잡히잖아요. 그러면서 그게 실제화라고 실제적인 힘을 지니게 되는 거죠. 사실은 힘을 지닐 수 있는 뭔가는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러니 이 인연 따라 생겨난 것에 집착하면 괴로워집니다. 탐진치 삼독을 일으키면 괴로워집니다. 그것이 괴로움의 원인입니다. 그것을 내 식대로 해석하고 분별하는 게 괴로움을 만들어내는 원인입니다. 그것만 없으면 어떨까요? 내가 만든 괴로움이 노연합니다. 내가 만든 괴로움의 원인, 분별심에서 노연하면 괴로움이라는 그 허망한 망상이 사라집니다. 그럼 그것을 부처라고 하느냐? 임시로 부처라고는 했지만 그건 부처가 아니다. 탐진치 삼독의 불길을 훅 불어 껐을 뿐이다. 자기 스스로 묶어놓은, 분별심으로 묶어놓은, 자생자바로 묶어놓은 것에서 풀려날 뿐이다. 그게 열반이고 해탈이거든요. 그러니까 열반이나 해탈이라는 말은 부처가 된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괴로움의 원인을 그냥 제거했다 이 소리예요. 그러면 끝이다. 괴롭지 않으면 됐지. 더 뭐가 필요하냐. 부처가 되는 거 그런 게 아닙니다. 열반 해탈이 목적이죠. 열반 해탈은 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부처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전엔 문제를 안고 살다가 문제가 사라지는 거. 그게 열반 해탈이에요. 초기 불교에서 말하는. 철저하죠. 근데 이렇게 공부를 하니까 부처님 당시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대승불교로 넘어오고 부파불교가 대승불교로 넘어가고 하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방편으로 깨닫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방편이 오염이 되고. 그래서 부파불교에는 뭐 깨달았다 이런 사람들이 없잖아요. 또 대승불교 와서도 그닥. 그래서 이제 선불교라는 게 생겨난 것이 선불교에서는 선불교만의 독특한 방편을 만들어낸 거예요. 선불교만의 독특한 방편. 근데 이 방편을 쓰니까 방편이라 방편은 항상 위험 부담이 있거든요. 방편은 세웠다가 반드시 깨뜨려야 되니까. 위험 부담이 있어요. 어떤 위험 부담이 있었느냐? 선에서는 우리가 이제 목표를 괴로움 소멸로 목표를 잡을 때 이게 높이뛰기라고 하면 높이뛰는 라인이 있으면 그 목표가 있으니까 확 뛰어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죠. 근데 목표 지점이 없으면 이거 어떻게 노력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해도 안 되고 하지 않아도 안 되는 이 중도의 가르침을 실천하기가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불교에서는 이 소리가 어디서 왔느냐? 어디로 돌아갔느냐? 한 생각이 일어났어요? 어디서 왔죠? 그 생각이? 그럼 한 생각이 일어났다가 사라졌어요. 그럼 그 생각 어디로 갔을까요? 어딘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한 생각이 왔고 갔으니 어디 온 자리가 있고 간 자리가 있지 않겠느냐? 이 세상 모든 것들이 생겨나고 사라지지 않는가? 근데 생겨나고 사라지려면 생겨나고 사라지는 바탕이 되는 배경이 되는 뭔가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게 그래서 심지법문이라고 해서 마음 땅, 이 마음은 이 마음 본성이라고 하는 자성이라고 하는 마음은 땅과도 같다. 모든 만물을 키우는 만물 모든 것들은 생겨나고 사라지지만 땅 위에서 생겨나고 사라지잖아요. 땅은 변치 않잖아요. 그것처럼 마치 바다와 파도의 비유처럼 파도가 치려면 바다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영화 위에 영화가 상영되려면 브라운관에서 영화가 상영되려면 그 배경에 스크린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 인연 따라 생겨나고 인연 따라 사라지는 것들이 도대체 어디서 왔다 어디로 돌아가느냐. 내가
20년 전에도 나라고 하고 지금도 나라고 하지만 몸도 내가 아니고 마음도 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20년 전에도 나, 지금도 나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나, 내가 나라고 했던 그 나는 있으니까 나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게 몸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럼 그 나가 어디 있느냐? 그 나가 도대체 뭘 가지고 내가 나라고 했던 것이냐? 몸은 아니고 마음도 아니었다. 근데 내가 나라고 하는 뭔가는 있긴 있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모양이 있느냐? 크기가 있느냐? 모든 게 생겨나고 사라지는 이 마음 땅이 이게 특정한 모양이 있는가? 아, 이 소리가 어디서 나왔어요? 이 소리를 나오게 한 그 자리가 어떤 모양일까요? 어떻게 생겼을까요? 모양 있는 것도 아니고 생각 있는 것도 아니고 생겨나고 사라졌을까요? 생겨나고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불생불멸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 자리를 마음 자리라고도 하고 법의 자리라고도 하고 나의 자리라고도 해서 참나라는 말을 쓰는 사람도 있고 자성이라고도 하고 본래 면목이라고도 하고 내가 뭐가 나냐. 몸도 왔다 가는 거고 느낌도 생각도 감정도 왔다 가는 거고 전부 다 왔다 가는 거다. 인연 따라 생겨나고 사라지는 건 전부 다 왔다 가는 거다. 근데 왔다 가는 도대체 어디서 왔다 가느냐? 그 바탕, 그 배경이 뭐냐? 그 텅 빈 그 자리가 도대체 뭐냐? 근데 우리가 보통 체와 상, 용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 자리에, 그 마음 자리에 본체는 공하다. 본체는 공하지만 그 작용을 통해 본체가 드러나고 있다. 본체는 공해서 보이거나 들리거나 맛보거나 모양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공적하다 이래요. 공적 영지심. 또 텅 비었으나 묘하게 있다. 뭐 진공 묘유다 이런 식의 표현도 하고요. 뭐 성성적적 이런 표현도 한다. 이 본체는 텅 비어서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고 있거나 없고를 넘어서 있고 텅 비어서 모양이 없다. 그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그 작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 소리가 이 작용을 통해 이 소리가 드러난 걸 통해서 아이 바탕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소리를 어떻게 이렇게 알아차리는 걸 통해서, 보는 걸 통해서, 듣는 걸 통해서, 생각하는 걸 통해서, 움직이는 걸 통해서, 모든 삼라만상 작용을 통해서 작용 밑에 있는 본성을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소수영력의 아는 마음, 초기불교에서는 알아차림, 뭐 깨어있음 이렇게 얘기하는데 선불교에서는 알아차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소수 영영하게 알아차린다. 그러니 이 눈이 보는 것도 아니고 눈을 뜨고 있는데도 딴 생각하면 못 보잖아요. 그럼 눈이 보는 게 아니지 않나요? 눈이 보는 거면 눈 뜨고 있으면 늘 봐야죠. 꿈꿀 때 꿈의 장면을 다 보잖아요. 근데 그 내 육신의 눈이 보는가요? 꿈의 장면 육신의 눈이 안 봐요. 마치 꿈의 비유처럼 꿈 전체가 내 의식이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러면 근데 우리는 꿈속에서 보면 꿈 전체를 항상 보고 있죠. 통으로 보고 있죠. 꿈속에서 그 안에 있는 나라는 존재를 만들어 놓긴 했지만 사실은 그 나라는 존재가 그 안에 자기 눈, 나라는 꿈속에서 나라는 존재의 눈으로 세상을 보나요? 아니면 꿈 전체를 조망하나요? 꿈 전체를 보는 거예요. 쉽게 말해 온 우주 삼라만상 두두 만물 모든 것에 눈이 달려있다. 내가 그 무슨 어딥니까 저 하수구를 바라보는 게 아니고 그 우물이 나를 바라본다 이런 식의 표현을 쓰는 것이 그냥 뭔가 이것을 알아차리는 뭔가가 있다 이렇게 방편을 내세웠단 말이죠. 선불교에서는. 그러나 선불교에서도 입파자재 세웠다가 깨뜨려야 된다라는 원칙에 따라서 선불교에서는 끊임없이 자성 본성을 찾아라라고 하지만 그리고 본성을 찾았으면 잘 지켜라 보임해라라고 하지만 그렇게 공부하다 보면 이제 본성이라는 것까지 사라지는 때가 온다. 이렇게 중간에 하나의 단계를 더 만들어 놓은 거예요. 본성이라는 화성의 비유처럼 깨달음에 가는데 중간에 너무 지친 사람들을 위해서 이 화성이라고 해서 가짜로 성을 만들어서 아주 아름다운 성을 만들어서 거기서 쉬게 하기 위한 그런 곳까지라도 빨리 갈 수 있잖아요. 이런 화성의 비유처럼 자성, 본래 면목이라는 화성을 하나 만들어서 우리를
끌고 가게 한다. 그런데 그 자성이라는 화성을 하나 만들어 놓으니까 더 빨리 이까지 가는데, 물론 아직도 공부길에 남았지만 거기까지 가는데 더 빠른 효과가 있더라는 거죠. 견성이라는 단계를 하나를 중간에 쉽게 말해 탁 넣어버리니까. 그래서 이렇게 그 선불교와 초기불교의 어떤 이런 미세한 어떤 차이 아닌 차이, 방편의 차이가 있지만 그 본질은 이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 연기법 무아의 가르침, 이 가르침 그대로입니다. 그러니 이 연기 즉 무아라는 사실을 우리가 자각을 했을 때 우리 인생이 이제 어떻게 바뀔까요?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내가 내 인생 사는 게 아니구나. 잘 살려고 길을 쓰고 노력할 필요가 없는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해 노력할 필요는 있는데 거기 집착할 필요는 없구나. 최선을 다해 노력은 해야죠. 그러나 거기 내가 과도하게 집착할 필요는 없구나. 그러니까 마음고 속 편해진단 말이에요. 반드시 이래야 돼, 반드시 저래야 되는 게 없으니까 돌아가 봐야 어디로 돌아가겠어요? 온 자리로 돌아가죠. 귀 자기 본 돌아왔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뭐가 두려울 게 있습니까? 죽음이라는 것도 생각이 만든 허상이에요. 이 내가 있다라는 허상을 만든 사람에게만 내가 늙고 병들고 죽는다라는 허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다 허망한 거니까 어디에 뭘 쥐고 뭘 집착할 게 있겠어요. 그러니까 인생이 되게 즐겁죠. 가볍죠. 이제 심각성이 사라지죠. 심각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가볍게 놀이하듯이. 그런데 허기심 어린 눈빛으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열심히 살아도 보고 부자도 돼보고, 부자 되려고 노력했는데 가난해지면 막 또 그 가난한 재미도 누려보고, 또 부자로 성공하면 또 부자로도 또 한번 살아보고, 마음껏 삶을 누리며 살아도 좋다. 아니, 좋은 차 타고 다닌다고 뭐 무소유를 주장하는 불교에서는 좋은 차 타고 다니면 죄인인 것처럼 사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옛날에 막 하도 무소유를 주장을 하니까, 그러니까 주장했다고 또 하면 또 좀 그러네. 그러니까 하도 소유에 집착하니까 무소유를, 그걸 깨뜨리기 위해서 무소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불교의 최종 목표가 무소유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소유하되 소유한 바가 없는 게 불교지. 옛날 선사스님들은 황금 만냥을 하룻밤에 다 쓰더라도 그걸 소화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게 꿈인 줄 알면은 만냥을 쓰든 천냥을 쓰든 뭔 상관이 있어요. 그리고 돈 많이 버시는 분들이 죄의식까지 필요 없어요. 많이 벌고 많이 쓰고 좋은 차 사고 좋은 집 사고 남들에게 피해주지 않는다면 첫째는 큰 문제가 없고, 더 좋다면 나눌 수 있다면, 조금이라도 나누며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겠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무소유의 종교니까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구나. 그런 게 아니에요. 더 생생한 눈으로 어린애들 장난감 가지고 놀 때 막 신나게 놀잖아요. 그 걔네들 몰라요? 바닷가 백사장에서 막 재미난 거 만들거든요. 집도 만들고 길도 만들고 막 신나게 놀아요. 그때는 친구가 와서 이거 무너뜨리면 막 싸우고 맥살 잡고 막 싸우면서 막 신나게 놀아요. 근데 걔네는 다 알거든요. 돌아갈 때는 어차피 이거 다 뭉개고 가야 된다는 걸 알아요. 놀 때는 신나게 놀게 돼요. 그 아이들처럼 천진무구하게. 그러니까 삶을 더 열정적으로 더 에너지 넘치게 살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서도 무게감이 없어요. 완전 릴렉스하고 살게 돼요. 그러니까 어떤 효과라고 할 수 있느냐 하면, 이 선불교의 표현으로 한다면 이 모든 게 생겨나고 사라질 뿐이잖아요. 어디서 이 모든 게 생겨나고 사라져도 그게 다 법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일체 유심조란 말이에요. 마음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좋은 일 나쁜 일은 내 생각이고 그 모든 일은 전부 다 법이 하는 일이에요. 진리의 일이에요. 제법 실상이고 충목보리다. 다 깨달음 아닌 게 없다. 그럼 분별의 눈으로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맡겨버리게 돼요. 맡긴다라는 마음도 없이 맡겨져요. 저절로. 아니, 내가 사는 게 아니니까 그냥 법이 사는구나. 부처님이 사시는구나. 완전히 내맡겨져요. 힘 빼고. 내 의지가 있지만 그 의지에 사로잡히지 않는 의지. 완전히 내맡기고 사니까, 내맡기고 사는 건 좀 쉽게 말하면 내가 사는 게 아니고, 옛날에 내가 산다고 생각하며 살았는데 부처님이 살도록 냅둬버려요. 맡겨버려요.
잘 돼도 부처님이 하는 일, 못 돼도 부처님이 하는 일. 근데 못 된다는 건 내 생각이죠. 근데 못 된다라고 느껴진 이것을 통해, 야, 진리가 도대체 나에게 뭘 깨닫게 하려고 이걸 보내줬을까 하고 호기심 어린 눈으로 지켜보게 된단 말이에요. 옛날에 크게 성공한 사람들이 한때 크게 좌절했을 수도 있거든요. 옛날에 그 큰 좌절이, 큰 절망이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때 그게 없었으면 지금의 내가 없다 이렇게 느끼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절망이 그분에겐 꼭 필요했던 절망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는 몰랐어요. 이런 전체를 조망하는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된다. 그러니까 무슨 괴로울 게 있어요. 완전히 내맡기고 살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하나 하는 일이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부처님이 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진리가 하는 일이 된다. 그러니까 일어나는 일을 그대로 허용하죠. 모든 일을 그대로 수용하죠. 그게 수용신이에요. 보신은 이제 우리가 부처가 되기 위해 수행하는 존재가 수행의 결과로 딱 보신 부처님이 되는 거거든요. 아미타 부처님처럼. 그럼 보신부를 수용신이라고 불러요. 자수용신. 무슨 수행을 통해 수용신이 되느냐? 수용수행을 통해 수용신이 된단 말이에요. 뭐가 수용수행입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분별 없이 수용하는 것, 허용하는 것,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매순간 매순간 뭔가 작은 문제가 하나 딱 걸리는 문제가 생길 때 완전 놔버리세요. 그리고 완전 맡겨버리세요. 그러니까 그대로 허용해주세요. 그대로 허용해주세요. 습관적으로 삶에서 내가 허용 못하는 것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하나. 그것이 보일 때마다 그걸 보고 놓고 맡겨버리고 허용하고. 이게 사실은 다른 작용이 아니에요. 그냥 통으로 맡겨버리는 거예요. 통으로 허용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통으로 허용하다가 내가 그 수용신이 돼버립니다. 완전히 통으로 허용하게 됐을 때 문득 수용신이 돼버린다니까요. 그것을 견성이라고 합니다. 이게 지금은 머리로 이해했다가 이게 이제 실천이잖아요. 내가 삶에서 직접 실천하고 수행해라 하는 게 마음 공부라는 게 생활 수행이라는 게 무엇이냐. 절에 와서 뭐 천배하고 만배하고 염불하고 독경하고 좌선하는 것만이 수행이냐. 그것만이 수행이 아니라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경계를 보자마자 분별로 해석해서 보는 분별의 습관이 딱 보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럼 분별의 습관을 보면 아 이거 분별이구나 하고 아 경계를 내가 분별했구나 하고 알아차리면 그냥 멈추고 보는 거예요. 분별을 멈추고 그냥 본다. 관하는 거죠. 그냥 보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필요 없단 말이에요. 그냥 냅두는 거예요. 그냥 보기만 하는 것. 왜? 보는 것만이 진실이거든요. 보고 해석하는 건 분별 의식이 하잖아요. 근데 보는 건 진실이에요. 이건 내가 억지로 의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보는 거는 안 보려고 해보세요. 눈뜨고 안 보려고 해보세요. 안 들으려고 해보세요. 안 들려지나. 저절로 들려줘요. 타고난 본성이거든요. 이 알아차림은 타고난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타고난 본성인 이 진실, 공적 영지심이라고 하는 그 소소영영하게 아는, 봐서 알고 그냥 봄 이 자체. 보고 나서 해석해서 아는 거는 안 식이고 내 눈이 저것을 봤다 이것도 분별이에요. 그냥 봄 하나만 있어요. 볼 때는 보는 것만 있게 해라. 들을 때는 듣는 것만 있게 해라 하는 말이 거기서 나온 말이다. 이 봄 이 하나만 있단 말이에요. 이 보는 작용 하나. 선으로 말하면 보는 걸 통해서 이 보는 작용과 그 본체인 본성을 본다. 견문각지를 통해 견문각지 하는 그 자성을 본다. 그러나 뭐 이 그 방편을 굳이 초기 불교에서는 굳이 쓸 필요 없습니다. 자성이라는 걸 뭐 이거는 볼 수가 없는 거거든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자성은 작용을 통해 자성이 드러나는구나라고 아는 것뿐이지. 그러니 완전히 내맡기고 완전히 허용하게 됐을 때 그게 바로 생활 속의 수행이고 마음 공부입니다.
이게 이걸 이제 잘 아셔야 되는 것이,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헷갈려 하시다 보니까, 또 이게 방편은 어떻게 쓰느냐 하면요, A라는 방편을 쓸 때는 A라는 방편을 믿음을 줘서 신도님들로 인해서 사람으로 인해서 믿음을 심어줘서 이 방편이 최고다라고 확 가도록 해야 그 방편을 믿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 방편을 쓰는 사람은 그것이 진실이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놀라운 점은 옛날 선사 스님들을 보면요, 인정해주는 법이 없어요. 선사들끼리도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쉽게 말해. 깨달음이 안목이 밝혀졌어도 그걸 인정해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인정해주고 나면 그게 공부는 이제 물 건너간다고 해서 넌 공부됐다 이렇게 인정해주지 않고, 그래서 쉽게 말해 큰 스님이 큰 스님을, 우리가 언뜻 보기에는 요즘 말로 하면 이 스님이 저 스님을 부정하는 것 같은 그런 발언을 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그 스님을 부정하는 게 아니고 그 방편을 부정하는 건데, 그 방편을 왜 부정하느냐? 그 방편으로 인해서 그 방편을 세웠던 사람에게 깨뜨려 줄 필요성이 있을 때 그걸 깨뜨려 주느라고. 혹은 이 방편을 쓰다가 딴 스님한테 가면 딴 스님은 딴 방편을 쓰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있던 공부하던 그 공부처에서 쓰던 방편은 내려놔야 딴 스님이 쓰는 방편을 다시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건 다 틀렸다 이렇게 얘기해 줄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공부인들이 요즘 이제 유목민처럼 유튜브 마음공부 유목민 수행자들께서 이거 보다가 저거 보다가 저거 보다가 저거 보다가 계속 막 돌아가면만 보다 보니까 여기선 이렇게 얘기하고 저기선 저렇게 얘기하고 저선 이게 틀렸다 그리고 여선 이게 틀렸다 그리고 거선 그것도 틀렸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어요. 그 측면을 이해를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방편을 쓰는 그 문화에서는, 그 가풍에서는 그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제일 난감한 게 그거죠. 저한테 와서, 스님, 모 스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그거 틀렸어요? 맞아요? 거기 가서 공부할 것 같으면 그게 맞고, 여기 와서 공부할 것 같으면 그게 틀렸을 수도 있다. 근데 이것도 말하기가 어려워요. 이게 또, 저는 그런 의미에서 틀렸다고 얘기한 것이 아닌데, 때로는 그 스님한테 또 이래 가가지고, 스님, 저 법상 스님이 그 틀렸다던데요? 공부인들은 그렇게 공부하면 안 돼요.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방편의 쓰임이 뭔지를 안다면, 그걸 왜 깨는지, 왜 드러내는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를테면, 선의 방편을 쓰는 사람은 선이라는 자성을 깨닫도록만 계속해서 얘기할 수도 있겠죠. 부처님 같은 경우는 또 달랐어요. 그러면 선의 방편만 맞으면 부처님은 틀렸나요? 부처님은 시론, 계론, 생천론, 제역의 과한, 출리의 공덕, 사성제 여섯 단계에 걸쳐서 근기에 따라서, 근기 낮은 사람에게는 시론, 보시를 많이 하세요. 보시하는 게 최고의 공덕입니다. 복 짓는 게 최고의 수행입니다. 이런 얘기가 필요한 사람에게 복 짓도록 했고, 또 선행을 좀 많이 닦도록,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악한 일을 하지 마세요 하고, 계론이라고 해서 계율을 잘 지키는 것이 최고의 공덕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좋은 일을 많이 해야 이제 나중에 좋은 곳에 태어납니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욕심을 내려놓으세요 얘기도 했다가,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출리의 공덕, 이 세간이라는 건다 허망한 왔다 가는 거라, 정말 이 깨달음에 발심을 해서 괴로움이 사라진 이 출리심을 일으켜야 됩니다 이렇게 또 말했다가, 이제 근기가 어느 정도 성숙한 사람에게는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을 말했단 말이에요. 부처님은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을 연기법 사성제 삼법인 12연기 오운을 설해 주는 걸 통해서 괴로움을 소멸시켰단 말이에요. 자상하게 얘기할 때는 자상한 얘기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자상하게 얘기하고, 강력한 방법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강력한 방편을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방편을 자유자재로 쓰셨다. 한 가지 방편만 쓰지 않으셨다. 그러니 어느 게 맞냐 틀리냐 이거를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모를 시간에 내 공부를 하면 되는데,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를 다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 하면, 바른 안목을 갖추면 이제 이게 다 다르지 않은 것이구나
하는 걸 알게 돼요. 화두 들고 깨닫는 사람도 있고 그야말로 연기법에서 깨닫는 사람도 있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듯이 나도 모르겠다 그냥 완전히 맡기다가 먼저 깨닫는 사람도 있고 도노라는 사건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이에요. 또 굳이 도노라는 말을 쓰기도 애매할 만큼의 그냥 아하 하는 어떤 전환의 사건들이 일어나기도 한다. 근데 그것은 반드시 화두를 들어야만 일어나느냐? 그렇지 않을 수 있다. 그냥 완전히 내맡기다가 쑥 내려가는 수가 있어요. 완전히 삶의 모든 부분을 다 수용하다가 온전히 내가 수용하겠다 하다가 수용하다가 그냥 완전히 수용돼버리는 그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랄까 우리 그 현대인들에게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에게 특정한 어떤 종교적인 프레임을 씌우거나 특정한 수행법을 굳이 뭐 씌우지 않더라도 그냥 이게 진실이잖아요. 종교라는 이게 뭐가 필요가 있습니까? 종교라는 개념이 뭐가 필요가 있습니까? 이게 뭐 자성불이라고 하든 신성이라고 하든 영성이라고 하든 불성이라고 하든 아니면 막 그런 거 다 필요 없다. 열반 해탈 괴로움의 소멸이다 이렇게 얘기하든 그게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래서 핵심은 우리가 이제 왕 공부를 하면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도대체 어떤 삶을 사셨길래 이 상상도 못하는 이 진실을 밝히셨을까? 그리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밝힌 진리가 도대체 무엇일까를 앞으로 이제 공부를 할 텐데 그냥 처음에는 부처님 생애 공부하고 하면 좀 재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공부를 하면서 늘 화두처럼 지금 오늘 이 첫째 시간에 말씀드렸던 이 부분을 좀 반복해서 들으시면서 늘 실천하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수용 그러니까 이게 제가 말씀드린 수방관보시죠. 받아들여라 수, 방 놓아버려라 관 있는 그대로 보기만 해라 볼 부처님께 모든 걸 맡겨라 그 다음 보시하고 베풀고 나누는 삶은 살자 이 수방관보시 다섯 했던 얘기인 거예요. 이것이 공히 불의중도를 실천하는 수행법입니다. 불의중도의 실천 수행법이다. 그러니까 저는 좀 다른 방편을 쓴 거죠. 그러니까 염불하세요, 독경하세요, 좌선하세요, 절하세요 하는 말 대신 삶에서, 현실에서, 생활 속에서 마음 공부할 수 있는 직접적인 경계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다룰지를 바로 설명해 드린 거잖아요. 그 경계를 있는 그대로 보고 완전 내맡기고 허용하고 분별하지 말고 그냥 믿고 들어가라 믿고 맡겨라 내맡겨라 하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게 너무나도 쉽지만 아주 강력한 방법이에요. 근데 이거를 수행법이라고 생각해서 수행법처럼 하나 쥐고 있으면서 이렇게 처음에는 하나하나 실천해야지 하고 막 버티는 시간들이 어느 정도는 보내게 되겠지만 그러다 보면은 문득 그냥 확 전환돼버리는 완전 확 소화가 되면서 그냥 저절로 한 통으로 확 맡겨져 버리는 어떤 그런 전환이 온단 말이죠. 그러나 그런 걸 또 기다리면서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우리의 본성이 내맡기고 있어요. 우리 본성이 그냥 보고 있어요. 그 보는 거는 본성이에요. 우리의 누구에게나 다 갖춰져 있는 본성이 허용되고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괴로워도 다 허용하고 있죠. 머릿속에서 얘 혼자만 나는 이 괴로움이 싫어하고 빠둥빠둥 거리는 거지 사실은 허용되고 있잖아요. 전부 다 삶은 허용되고 있어요. 100% 삶은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삶은 완전히 내맡겨지고 있어요. 내가 부처님께 내맡기지 않으려고 해도 죽을 병이 걸린 사람은 어때요? 내 뜻대로 살고 싶다고 사라져요? 내가 10cm 더 크고 싶다고 더 커져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냥 내맡기고 살고 있어요. 우리는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진리가 그냥 인연 따라 흘러가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키 작다고 얼굴 못생겼다고 돈 없다고 바꾸고 싶다 하는 사람들이 그 마음만 내려놓으면 그냥 이대로 자유롭단 말이죠. 꽃다지가 장미꽃이 되려고 하는 그 노력만 내려놓으면 그냥 꽃다지 그대로 있는 그대로 아무 문제가 없다.